몽골 구경 백화점입니다.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스토어. 1층 마트와 6층 기념품점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1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는 마트인데요. 에스컬레이터부터 타고 6층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몽골의 구경 백화점입니다. 오, 평상시에 많이 보던 브랜드도 있어요. 왼쪽으로 돌아서 계속 그냥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3층 캐시미어 코너군요. 어, 따뜻해 보여요. 오. 4층은 가구 생활용품 그릇 등입니다. 전자제품도 있어요. 현재 5층인데요. 오, 전자제품이 여기 아까 생활용품이고 여기는 스마트폰, 여기는 노트북 컴퓨터. 자, 여기 6층입니다. 기념품 샵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85,000 두그러면 한 42,000원 정도 되나봐요. 우와, 예쁘다. 와, 늑대다. 우와. 우와. 오, 6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여긴 2개 이상 구입 시 도매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문구류 전통 옷이요. 오, 예쁘다. 아이고, 프라이스 너무 예쁘다. 아, 여기 전통 의상인가 봅니다. 아, 이거는 선물용으로 사갖고 가도 안 입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전통 의상이 여기 있구나. 기념품으로 사갖고 가도 자주 써야지 말이죠. 모든 물건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엄청 추운 나라인가 봅니다. 겨울 신발이 유독 귀여워라. 오, 신발 귀여워라. 오, 악수 악수 턱턱턱. 몽골리아 티셔츠.
보세요. 티셔츠가 44,000 투그릭이면 2개 이상 샀을 때 39,000 투그릭. 티셔츠가 저렴하진 않네요. 뭐야? 티셔츠 맞아? 79,000. 오. 저랑 제가 산 거랑 비슷한 가방 찾았어요. 49,000 투구리 25,000원. 제 거는 요 뚜껑은 없는데 여기는 뚜껑이 달렸네요. 비슷해요 가격은. 저보다 조금 더 비싸요. 저는 20,000원에 샀거든요. 전통 문양이 예쁘기는 한데 집에 갖고 가면 과연 쓸까. 저는 어제 그제 필요에 의해서 하나는 샀는데요.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우와 너무 귀여워. 요거 게르예요. 게르의 문은 남양인 거 아시죠? 여긴 가축들이 있어요. 여기서 키우는 다섯 가지 가축들이 인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3,000원 정도? 3,500원 정도. 아 귀여워요. 8,999 투구로 두 개 사면 7,900. 우와 마을에 안장도 팔고 있어요. 안 쓰잖아요 집에 가도 그쵸? 실크로드에 이동 수단이었던 낙타들 다섯 가지 가축들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저 이제 1층 내려왔습니다. 저 지금 1층에 내려왔습니다. 1층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좋은데 좀 하이볼 해 드시면 맛있어요. 네. 이거는 아까 징기스칸 골드고 얘는 사슴 그림이 있는 에덴이라는 보드카인데 아까 추천해 주셨거든요. 얼마예요? 이거 얼마인가요? 4,000원. 한국 카드로 있어요? 네. 한국 카드로?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봉투 주세요. 네, 봉투. 네, 서울 거리 걸어 다니면서 구경백화점 쇼핑을 마칩니다. 오늘은 술만 샀어요. 초콜릿하고.